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10월까지 하루에 3시간 막 이렇게 자고 했는데 어떻게 대답 좀 해보세요. 저도 어떻게. 제가 네.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였어요. 저는 제가 충분히 이 윤서랑 세균을 다 안다고 생각을 했고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저는 구경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역 때는 그게 너무 컸어요. 아, 나 이 정도 했으면 다 알지. 그러니까 그냥 공부도 기계적으로 한 거예요. 제가 모르는 거를 능동적으로 찾아서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에서 내가 뭘 틀렸지? 왜 모르는 거지? 뭐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지를 분석한다기보다는 그냥 매일매일 한 개씩 푸는 거. 그럼 나 다 풀었으니까 공부 다 했네?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건 기계적인 거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깊이 있게 보지를 않았네요. 그쵸. 그게 건성으로 그냥 봤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랬어요? 전 제일 이해 안 갔던 게 국어 구해독을 할 수가 있대요. 하나 가지고. 제가 맨날 구해독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현역 때는 네. 마달 네. 되게 많이 보잖아요. 저도 마달 샀죠. 구해독을 하래요. 한 번 풀고 두 번까지는 봤어요. 세 번 보니까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분석할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뭔 분석을 다 해. 나는 이거 몇 번 문제에서 나온지 다 찾았고 왜 이게 틀린 거 다 알고 이게 왜 맞았는지 알았는데 내가 여기서 더 어떻게 분석을 해? 해서 그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재수하면서 공부를 제대로 시작을 해서 공부를 제대로 한다기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뭔가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공부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구해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못했던 건 그거였어요. 만약에 내가 국어를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봐서 오답을 해야 되는데 맞은 거는 설광설광 했어요. 틀린 거면 일단 기본적으로 했고 제일 실수였던 게 1번 선지는 여기 있고 밑줄, 2번 선지 여기 있고 밑줄, 3번 선지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다르네? 그러니까 틀린 거. 이것만 한 거예요. 이러니까 구해독이 안 되죠. 좀 공신 강의도 좀 보고 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그 구해독이 아니라 지금 구독을 하고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아 미안해요. 아무튼 그래서 재수할 때 구해독을 이제 된다는 걸 알았죠. 구해독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문이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걸 강조를 했냐면 정답 맞는 것만 보통 이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풀어야지 이래가지고는 이거는 진짜 이 문제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라고 지금 출제위원이 이거 고민하고 이게 낸 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이거를 오답 제가 그 말을 한 게 있는데 그거 몰라요? 오늘의 오답은 내일의 정답이다. 아 들어본 적 없어요? 아 있는 것 같아요. 들어봤다고요? 누가 한 말인데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특히 기출문제 같은 거 있으면 학생들이 이제 정답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정답인데 다음부터 이렇게 체크하면 돼. 근데 네. 정답은 사실 별로 가치가 있지 않아요. 지문 어차피 바뀌고 답은 어차피 바뀌는데. 그리고 출제위원들이 생각해보세요. 정답이 비싸요? 아니면 오답이 비싸요? 오답이 비싸요. 가치로. 왜냐면 정답은 그냥 지문에 있는 거 갖다 박으면 그럼요. 돼요. 출제위원 입장에서. 오답은 내가 말 그대로 거짓말을 지어내야 되는데 맞아. 그 거짓말을 보면은 아 출제위원이 이렇게 함정을 만드는구나. 그럼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거든. 아 이런 의도로 했구나. 맞아요. 출제자의 의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부가 제대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사고 과정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구호 같은 거. 오답까지도 하나하나 지금 버릴 게 하나 없거든요. 맞아요. 그거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렇게 냈지? 그리고 이거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나왔던 거랑 이제 비교를 하게 돼요. 계속 보다 보면. 작년에 나왔던 게 이거 이렇게 변형됐구나. 맞아요. 맞아요. 계속 보다 보면 또 어떤 경지가 되는지 알아요? 아 이게 교과서의 학습 목표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학습 목표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 이거를 출제위원들이 학습 목표 깔아놓고 그 다음에 문제 출제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내는 게 아니야. 그냥 오늘 대충 있다가 오늘 무한등비급수 내볼까요? 지훈 교수님? 그렇게 물어보면은 오늘 날씨가 비가 오니까 냅시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 체계가 있어요. 학습 목표랑 다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내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